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교제하겠습니다. 뼈 때리는 말 하지 말고 예쁘게 말합시다. 이렇게 한번 네, 인사교제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과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최양락 팽현숙 씨는 우리나라 개그맨 1호 부부로 유명합니다. 결혼 36년 차가 되었습니다. 개그맨 1호 부부 타이틀만큼 이분들이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업 실패담입니다. 최양락 씨 부부는 시외에 카페를 열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손님이 얼마나 많았던지 큰 자루에 만원권 지폐를 가득 채워서 차에 실어왔습니다. 돈 세는 기계 없이 돈을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가 재벌 되는 거 아니야? 나라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는 계속 잘 될 거야. 부부가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되었을까요? 큰 이변이 생깁니다. IMF가 터졌고 카페 사업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리고기 식당을 시작합니다. 당시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대중적으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류 독감이 터져서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 식당을 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술안주로도 좋고 식사로도 좋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음식입니다. 식당은 손님으로 바글바글했고 딱히 유행을 타지 않는 메뉴였기 때문에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돼지 콜레라가 터져서 식당을 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IMF가 터질 것을 예상했다면 카페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류독감이나 돼지 콜레라가 유행할 줄 알았다면 오리고기, 돼지고기 식당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또 다른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최양락 씨 부부의 사업 실패담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인간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양락 씨 부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설교에서 어리석음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적 불완전함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데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도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존재적 어리석음도 어리석음이고 행위적 어리석음도 어리석음이라고 제가 설교에서 표현했다는 것을 염두하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일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합니다. 과일 하나와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으니 가장 어리석은 일이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3장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앞날을 모른다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5절에서 뱀이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인간이 모릅니다. 뱀은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고생문이 열립니다. 가장 좋은 곳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수치심이 생기고 서로 남탓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길지 알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어리석음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뱀이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지금 하와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네, 선악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과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만 보면 안 되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도 봐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있으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나중 상황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주로 자기 자신만 보고 자기 욕심만 들여다봅니다. 다른 것을 잘 못 봅니다.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 자신이 망가져도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당장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만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내가 지나온 과거도 돌아보고 앞도 내다보면서 전체를 통찰해야지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좁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마귀가 이것을 이용합니다. 헛된 것에 눈과 마음을 다 빼앗기게 만들고 사소하고 허무한 것에 목숨 걸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소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한번 되어볼까.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본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6장에는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를 집어삼켜서 결국 망하게 하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보증이고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는 죄악, 네 번째는 음행입니다. 이것들이 왜 블랙홀 같은 것들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증을 선 자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새가 그물에 빠진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노루와 새는 죽은 목숨입니다. 게으름에 빠진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들이닥친다고 말씀합니다. 죄악에 빠진 자는 갑자기 재앙이 임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당장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음행에 빠진 자는 자기 영혼이 망하고 무자비하게 원수 갚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게으름, 죄악, 음행과 같은 것들은 인생을 망치는 블랙홀과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보증을 서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은 좋은 일 같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타인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이타적인 행동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이 지혜가 아닌 이유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 망신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보증을 서도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오랜 시간 큰 고통을 당합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이토록 큰 위험 부담을 안고 보증을 서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인 거죠. 그리고 잠언에서 보증 서는 것을 이토록 문제 삼는 이유는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나쁜 일이 안 생길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미래를 결정하는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네 가지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 문학은 주로 중요한 내용을 한가운데 배치합니다. 잠언 6장 중간에 답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언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음행뿐만 아니라 인생의 블랙홀과 같은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6장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블랙홀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빠질 수 있지만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하게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인간을 조금 어리석게 하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날을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야가 좁고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들풀처럼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버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제 자신이 참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342장의 가사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라는 고백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과 압살롬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목숨을 잃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으면서 목놓아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장면입니다. 다윗은 벌써 세 명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바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죽었고 장남 암논이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긴 아들 압살롬도 죽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심이 컸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죽어야 했다면서 슬퍼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과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만 2년을 준비합니다. 2년이 지나서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초청해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다윗은 다시 압살롬이 그리워졌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도 데리고 오고 다윗 앞에 세우고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그 후로도 2년 동안 압살롬을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윗의 명령 때문에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 때문에 괘씸했지만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초청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다윗에게 거짓말한 것이 더 괘씸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혼자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결국 다윗을 만나고 화해를 합니다. 사실은 화해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날부터 하루하루 반역을 실행합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을 만나면서 마음을 사고 세력을 모으고 자기 편을 모읍니다. 자신의 세력이 다윗을 역전하자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압살롬의 죽음이나 반역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2년, 압살롬과 가짜 화해를 하고 나서 4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황금 같은 기회, 생명 같은 시간을 다 흘러서 보냅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루 전날에도 다윗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지혜로운 인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지혜로운 다윗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밑에 구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은 손절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두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바뀝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원래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마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시편 19편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았는지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다윗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말들을 시편으로 기록하기를 멈추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죽음의 편지를 기록할 때 그는 지혜의 사람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에 열매를 맺듯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과 마음과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면 인생의 블랙홀과 같은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이라는 내용의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적는 순간 지혜의 사람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021년 제오르제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한재민이라는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유퀴즈라는 방송에 나온 내용 중에 제가 들은 것인데요. 매일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을 연습하고 많게는 10시간을 연습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매일 연습하느냐고 물었더니 매일 연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틀만 연습을 쉬어도 손이 달라지고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첼로는 몇 미리 차이로 음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강도 높은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기 연주자들은 이틀만 연주를 쉬어도 손가락이 둔해지고 감각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감각도 동일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인지 내 욕심인지 헷갈립니다. 지혜인지 어리석음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세상은 온갖 거짓말과 헛된 이야기를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잘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들려주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뱀이 이끄는 대로 듣고 보다가 결국은 헛된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죄를 범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도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위안을 얻는다면 그 영혼이 복되도다. 주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무의미한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주의 음성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외적인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게 된다. 외부 세계로 향하는 눈은 감고 내면에 집중하는 자는 복되도다. 온전히 주께 복종하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분주하고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 5년 후가 달라지고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내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한 번씩 다툽니다. 매번 비슷한 문제로 다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기로 서로 다짐하지만 다음에 똑같은 문제로 다시 다툽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명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겠다 하고 살아야 할까요? 서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그리고 인격이 더 성숙해지면 저절로 좋아지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힘냅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바짝 기도하면 우리가 충만해져서 다 품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달 동안 바짝 성경 통독하면 말씀 충만해져서 예민한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거친 말투가 나긋나긋해지고 좁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질까요? 매일 경건 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5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옷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닙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런 모습으로 벌거벗고 잡혀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3년이나 벗은 채로 다니게 하셨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 벗고 다니면 부끄러운데 한두 달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같은 마음에 말씀이 전해지려면 3년은 걸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 생활을 힘써도 죄에 무너지고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나도 변화되려면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립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매일 큐티하고 다투시기 바랍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읽기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다 보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더 성숙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나서 안 좋은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다윗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은 삼국지에서 제갈공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대답을 그대로 옮기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위협을 피해서 궁을 떠나 도망간 날 아히도벨이 다윗이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주면 기습 공격하겠다고 압살롬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모두 다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겁만 줘도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면 자기가 다윗 왕만 제거하고 돌아오겠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앞을 내다보듯이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고 이때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아이도벨과 반대로 말합니다. 다윗은 용사이고 매복에 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군사를 모아서 전쟁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했다면 다윗은 그날 죽고 압살롬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도면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피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압살롬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더 중요할까요? 은혜가 더 중요할까요? 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복이 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히도벨 같은 책략가가 곁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치밀하고 냉철합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해서 형을 죽입니다. 4년 동안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지혜로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똑똑함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속상해도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늘 배우는 것처럼 절대로 인격 손해, 신앙 손해 보면 안 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면 사역이 안 되고 자녀들에게 문제 생깁니다. 교회의 사역이든 자녀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의식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배고프지 않게 잘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똑똑하고 다 부자이고 다 건강하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야지 서로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가난한 자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사람은 항상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도움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요로울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신앙이 다운되고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업다운을 반복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주는 자가 되고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도움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모두가 부족함 없이 잘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시소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에서 두 사람이 모두가 다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충만하면 아내가 다운되고 아내가 충만하면 남편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거야. 정신 좀 차려야 돼. 뭐 이러면서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충만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소가 다시 반대로 기울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좌골신경통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밥도 차려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여러모로 손발이 되어드리고 섬겨드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발을 한번 씻어드리려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방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리고 이제 버선을 신고 계셨는데 버선을 벗기고 따뜻한 그 대야에 물을 이렇게 발에 갖다 대고 발을 씻어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온수가 나오지 않는 한옥집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연탄 보일러에 물을 데워서 할머니가 방에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오셔서 제 목에 수건을 감아주시고 얼굴과 손과 발을 씻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행동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할머니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처럼 시소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약하게 태어납니다.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희생을 받고 자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부모는 늙고 약해지고 자녀는 더 건강해지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시소와 같은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요나단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이 베풀어준 은혜가 생각납니다.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게 되고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부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 자손 7명이 목매달아서 죽게 되는데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다윗이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이 한 번 사랑을 베풀었는데 다윗은 두 번 돌려받습니다. 네, 반대로 말했습니다. 네, 요나단은 한 번 베풀었는데 두 번 돌려받습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먼저 압살롬을 품을 수는 없었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했던 것처럼 압살롬을 아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압살롬에게 했던 다윗의 대처가 무척 아쉽습니다. 다윗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기도와 관심과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반역을 위해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무슨 기쁨과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내 태도입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도 원수 맺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미움을 버리고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가 쓴 이웃집 개에게 주는 편지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팔걸이를 다 차지하고 내 자리까지 넘어올 때, 아저씨 둘이서 누가 더 잘생겼냐고 물어올 때, 해골이 동안이라고 우길 때, 자신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과시할 때,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할 때, 나도 너처럼 물어뜯고 싶어진단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거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가면을 쓰고 적당히 웃으면서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삶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시소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혹시 남편이 믿음이 부족해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못마땅하게 쳐다보면서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랑하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들이 방황하고 문제만 일으켜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사랑하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신앙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우리 가정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개인과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가난해질 때 또 다른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 되시는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삽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지난날의 실수나 실패가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어리석음이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들면 지혜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눈과 귀를 닫고 모든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로 이기심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야망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잘 됩니다. 죄가 아니라 내 사사로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속이 개운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고통문이 열립니다. 철저히 사랑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2절 후렴, 3절, 4절 후렴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나
번 더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에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사로운 욕심과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며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